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터펀입니다. 오늘 피터펀이 만난 사람 어딜까요? 전라도 광주로 왔습니다. 천사 한 분이 계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사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누굴까요?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피터팬이 만난 사람 주인공 천사 플라워의 신분미 피터팬이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손님 꼭 포장 중입니다. 손님. 네. 아, 여름이라 네. 요즘에 좀 장사가 좀 어떠세요? 조금 덜 되죠? 네. 가을이 이제 찬바람 불어오니까 이제 승진 시절. 네. 뭐. 국화. 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겠네요. 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피터펀이 만난 사람, 천사플라워의 신은희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사플라워 대표 신은희입니다. 네, 신은희 대표님. 네. 오, 야,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쁜 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꽃집에 오면 역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떤 뭐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네. 실제로 좋은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천사플라워 했는데, 왜 천사플라워일까요? 천사플라워요? 네. 맞으세요? 왜 천사플라워라고 전했을까? 본인이 천사니까? 여기 날개 달렸네, 날개 달렸어. 사실 꽃을 사러 오신 분들, 한 분이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아, 많은 이야기를? 예. 그런데 들어오실 때는 그냥 손님인데요. 네. 꽃을 포장하고 나가실 때 뒷모습들은 천사세요. 아, 그러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꽃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이 바로 천사셔요. 아, 그래서 천사? 네. 그럼 천사 플라워에 오신 분들은 여기 날개를 하나씩, 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날개를 하나씩 달아드리는 건가요? 양쪽 날개를? 얘기하다가 좀 막히다 싶으면 박장대소 합니다. 박장대소. 박장대소. 한번 해볼까요? 어려워요. 아, 괜찮아요. 한번 해보도록. 시작! 아, 어렵습니다. 박장대소 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고개를 세 번만 제끼면서 네. 웃음을 계속해서 웃어주시면 돼요. 끊임없이. 고개를 세 번만 제끼면 돼요. 시작! 쉽죠? 진짜 웃음이 나오는데요? 웃음이 나오죠? 네. 웃음 치료를 제가 한 11년, 12년 정도 이제 그 강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예 치료도 치유가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원예 치료. 원예 치료 좋죠. 왜냐면, 식물을 만지고 흙을 만지는 게 사람의 마음에 그 정화를 시켜요. 일단 제가 꽃집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치유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누구에게나, 원지라는 게 있듯이, 누구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자연하고 식물에서 힐링을 받아요. 그래서, 꽃을 만지고, 그 다음에 식물을 키우고 흙을 만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마도 좋은 힐링이 돼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질문은 제가 1분도 할 수 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30초 이상 지나가면 네, 끊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30대, 40대는 알아서 꽃선물 많이 해요. 10대에도 꽃선물 많이 하고 네, 저도 이제 50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50이 이제 바라봅니다. 벌써요? 벌써. 근데 50대 때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아내가 됐던 누가 됐던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50대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컷. 60대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대표님 아니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그 전에 네. 피터펀 TV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피터펀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궁금해서 네. 꽃집에 가면
많은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 꽃들이. 네네. 꽃집 안에서 선물할 수 있는 나이별, 그, 네. 50대. 그니까, 우리가 20, 30대, 40대는 알아서들 하는데, 이제 50대부터 망설여지거든. 애들도 다 출가하고. 그래서 50대가 이제 집에 선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꽃.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50대요? 50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거 주세요. 50대는 다시 신혼 후 기분으로 돌아오잖아요. 오, 예. 그래서 다시 20대 같은 신선한 마음으로 네, 어떤 장미꽃. 아, 장미꽃! 네. 아, 장미꽃. 네. 이렇게 예쁜 장미가 많은데 네. 보세요. 네. 예쁘죠? 오, 예쁘네요. 네. 이런 장미꽃을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60세에 처세,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60세에 이제 꽃선물을 해준다면 어떤 꽃선물? 60세에 예. 감성이 풍부하실 때잖아요. 예, 감성이 풍부하기 네네. 때문에. 저는 이제 보라보라한 이런. 아, 리셔스. 보라보라한. 네. 야. 리셔스. 그 유행어인가요? 보라보라보라한? 예쁘네요. 예. 이 꽃이 뭐 이름이 뭐예요? 리시안샤스라고 그러는데요. 예. 꽃 너무 예뻐요. 예. 꽃말이 뭔가요? 보라카네이션. 꽃말. 어떤 역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와, 야, 그럼 60대, 60대 황혼 이혼이 많다는데 딱 좋네. 자, 그러면 70대에는? 70대는 좀 정말 조금 우울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지금 존재감이 이때는 좀 이렇게 화사한 색감으로. 아, 70. 아,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순전히 이제 천사플라워 신은희 대표님이. 어, 예쁘다. 오, 이거, 제가 해바라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 네. 너무 예쁘다. 색감이죠. 화사한 것. 예, 예, 예. 오, 그래요. 가을에서 그런지 제 눈에 자꾸. 아, 그런가 봐요. 그러네요. 예쁘네요. 70세, 70세. 예. 제가 70대, 80대, 저기, 7순자치, 8순자치 노래를 많이 하는데 요즘 아, 행사가 네. 없어요. 코로나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자, 80대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80대. 네. 80대는, 예.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오래 와, 이야. 수국이에요. 오, 수국. 네. 수국. 아, 수국. 오, 수국이네요. 예. 이게 끝만 잘 잘라주면 한 달 이상 가요. 아, 그래요? 네. 오랫동안 볼 수 있네요. 네네. 한 달이 더 간다는 것. 꽃을 생명으로 한 달 동안 핀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 수국은 정말 한 달 피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달 이상 피어요. 한 달 이상 피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집에. 물을 자주 안 갈아주고 끝을 네. 안 잘라주면 네. 하루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하루, 아,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잘해주면. 아, 그래요. 계속 잘라주면 돼요. 오, 네. 그래요. 예, 예. 네. 자, 예. 그러면 이제 90대는 어떤 옷이 좋을까? 90대. 90대. 예. 90대. 90대. 이렇게. 90대. 와. 예. 이런. 와. 야, 어때요? 이게 곽꽃도 있고, 국화꽃도 있고. 국화 종류에 다. 오, 이제 추억 속에 네. 뭐 그런. 오, 좋다. 예쁘죠? 옛날 추억 소환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오, 너무 좋다. 과학꽃도 있고. 네. 아, 이게 90대. 네. 너무 좋다. 네. 자, 그러면 100세는 어떤 게 좋을까요? 마지막. 자, 100세까지만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100세. 100세의 꽃 선물하기 제일 좋은. 아, 이거 다 한몫.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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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여러분, 100세는 이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네. 야,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면 진짜 네. 이거 그대로 선물하고 싶네요. 아, 근데 선물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지금 선물해드려야 지금 선물해드려야 네. 되겠다. 네. 아, 너무 좋은 팁이에요. 네. 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다양한 꽃들을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100세까지. 마음대로.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마음대로 이제 추천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역시.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나오고, 꽃이 역시 예, 뭐 분위기를 전환하고, 네.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는 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님 오셨어요, 손님.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수 활동을 하면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행사장에 가면 꽃다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집안에 이제 가서 생활을 직접 제가 꽃가게를 했었답니다. 피터펀이. 망했어. 망했어. 그것도 쫄딱 망했어. 완전히 망해가지고, 야, 거기서 헤어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머리는 걷지 마시고.
이름을. 가을. 이러한 것들이 뭐 집안의 분위기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뭐 그 생활 속의 팁? 아 요즘 마치 9월이고요. 9월하면 구절초와 복화 계절이잖아요. 꽃집들도 굉장히 화사할 철이 됐어요. 그러면 길 지나다가 예쁜 국화, 작은 3,000원, 2,000원 하는 국화 한 포트 가지고 집에 옮겨 놓으면 그 작은 국화 하나가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때 작지만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품이라든지 특히 가을에 나오는 국화 저는 적극 추천해요. 국화 향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아, 집안의 향기, 국화의 향기와 함께 행복의 향기도 멀리멀리 퍼질 수 있다. 네. 저도 당장 국화 오늘 사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제가 선물할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국화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컷! 컷! 네. 그러면 우리 그 신은희 대표님은 광주에서 꽃 플라워 샵을 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저는 꽃을 접한 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야, 굉장하네요. 네. 30년 동안 그 꽃을 많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많이 팔았어요? 그 빌딩이 한 세 채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채만. 세 채만 되겠습니까? 한 채만 어떻게 이제, 저 엔터테인먼트 아니, 사무실로 되고. 근데 진짜 IMF 되기 전에는 네. 건물을 정말 샀어요. 아예 그 전에는 네. 건물을 사셨군요. 네. 그런데 IMF 되면서 혼났죠. 아니, 꽃이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고. 쫄딱 망했고. 네. 그럼 뻔했습니다. 저도 IMF 때 쫄딱 망했는데 같이 망했구나. 저는 서울에서 망하고. 아죠. 광주에서 망하고. 광주에서 망하고. IMF가 여러 잡았는데. 게다가 꽃 사업을 네. 더 크게 벌인 거죠. 이제. 오히려 꽃 사업을. 네, 수입을 하죠. 미리.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네, 그때 97년도에 97년도에 망했어요 제가. 수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가 갑자기 꽃냉장고에 커다란 꽃냉장고에 꽃을 다 채워놨는데 IMF 가지고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는데 저는 쫄딱 망해서 다른 일을 시작을 했지만 우리 신윤희 대표님은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 그래서 수입을 시작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때 수입을 했는데 망했는데 네. 그때 수요가 없어서 네. 그때는 정말 국가적으로 꽃을 네. 사는 마음이 아니었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작게 시작했죠. 그때는 크게 했었는데 그때는 직원이 5명씩 직원 5명! 네. 진짜? 네. 와. 근데 지금은 저 혼자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 좋죠? 네, 요즘은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월급 나가는 거, 월급 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정말 좋아요. 네. 직원, 저도 직원을 2명 썼는데요. 네. 한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두 사람을 써가지고 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망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희망을 앞에 뒀으니까 한번 웃고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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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웃어보죠. 시작! 세 번. 많이 좋아졌어요. 입꼬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 진짜요? 네, 입꼬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좀 처졌죠.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서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 고향도 이쪽이시죠? 순천. 네. 네, 순천. 그 정착을 하시면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광주의 그 폭풍 인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빼세요. 아, 그 얘기 빼요? 없어요. 없답니다, 여러분. 제 질문을 잘못한 얘기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30년 정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도 고객분이라든가 정말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아, 10여 년 전이었는데요. 아, 예. 복가게를 네.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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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 손님이 그때 돈으로 10만원짜리를 시키셨어요. 10만원? 근데 차액이 3만원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10년 전이니까요. 네, 그 3만원 꽃값을 이제 제가 반납 돌려드려야 되죠. 돌려드려야 되죠. 돌려드려야 되죠. 손님이 오셔서
사장님께서 가장 예뻐 보이는 꽃으로 제가 3만 원을 찾아가기는 그렇습니다. 포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돌려줘야 될 돈을 다시 꽃으로 팔아야 되니까 감사도 하고 해서 3만 원짜리를 한 5만 원 이상처럼 예뻐 보이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 마음까지 같이 천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래서 다 포장을 하고 손님께 드렸는데요. 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이미 10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러니 이 3만 원짜리 꽃다발은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 삐쩍삐쩍삐쩍삐쩍삐쩍. 오, 야, 정말 감동이다. 아, 근데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꽃가게 한다고 해서 항상 꽃을 선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손님들에게 주는 거지. 근데 그 손님이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아, 꽃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아니,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는데 그 손님은 그 꽃, 그 상황은 영원히 기억이 되는데 그 손님 얼굴은 저거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그 뒤로도 그 뒤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버렸구나. 이사를 와버렸구나. 이쪽 가게요. 그 손님이 보고 계시다 하면 이제 그 한 말씀 해주세요. 이사, 온천저수지 앞으로 이사 왔으니까. 손님, 전 꽃가게 생활을 하면서 손님이 저에게 날려주신 그런 낭만적인 일을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꽃을 사업을 하고 꽃가게를 하고 이랬을 때 저녁마다 또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꽃시장 가가지고 양재동 꽃시장 가고 이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와서 따듬고 그리고 이게 재고가 남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아마 좀 고민도 많았는데 우리 그 천사플라워의 하루는 어떻게 물론 이제 꽃시장을 이제 제가 경험했던 대로 하실 텐데 천사플라워의 목이 죽는 소리.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꽃이 있어서 모기와 벌레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꽃이 사장님답네요. 그래서 천사플라워의 하루를 어떻게 한번 좀 담아서 풀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집의 하루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저는 꽃집을 하면서 꽃을 보면서 힐링도 했지만 꽃집 하루를 보면서 제 자신의 힐링을 받습니다. 비록 하루지만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 임신 축하 꽃다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 축하 나누고 화분을 보내기도 하고요. 아이들 졸업, 입학, 그리고 처음 만난다고 한 송이 장미꽃을 사고요. 그리고 백일이라고 또 백송이 꽃을 삽니다. 그리고 또 프로포즈 한다고 꽃을 사기도 하고요. 우리 결혼해요 해서 축하화환을 보냅니다. 30분 이상 대답을 못하는데 추가 30분 딱 한 찬스 한 번 더 쓸 수 있는 지금 쓰실래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했던 프로포즈했던 그 연인들이 같이 와서 우리 결혼 몇 주년이라고 몇 주년 꽃다발을 또 사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 미래에 아파요 쾌를 빈다는 저희가 난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누군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근조 화환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꼭 입시 준비하다가 국화꽃을 사러 오는 걸 보면은 제가 말 항상 울어요. 눈물을 감성이 워낙 많으셔서. 맞아. 잘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요즘에. 네, 그래서 저희 그 꽃가게 하루는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군요. 기쁨과 슬픔이 항상 공존하는 곳이 천사플라워. 그동안 저는 그런 감성이 없었나 봐요. 제가 제 나름대로 힘들 때는 내가 정말 남들이 사는 80평생에 하루에 나는 사는 사람인데
그깟게 뭐 얼마나 힘든 일이야 하고 우선하게 내가 많죠. 그래서 이 또한 꽃가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제가 힐링 네.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눈물을 흘리셨으니까 웃고 가죠. 시작. 짓궂죠. 아, 네, 고마워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웃고 삽시다라는 노래를 너무 네, 좋아요. 웃고 너무 삽시다. 좋죠. 네. 웃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웃고 삽시다. 어떻게 꽃 손님들한테 제 CD를 하나씩 들을 수도 없고 네, 요즘 또 CD 듣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핸드폰으로 다 들으니까. 정말 천사플라워는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미모의 대표님이 계시고 또 이 감성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가다 보니까 그 힐링을 주는 또 고객님들이 계시고 좀 전에 보면서 다큐 3일 생각이 났어요. 여기 꽃집이 하루 그 다큐 3일을 천사플라워에서 한번 하면 이렇게 눈물을 질지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그만큼 좀 한편의 드라마를 좀 예, 보는 것 같아서 소감을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힘내시라고 제가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광주에 네. 있는 천사플라워 신은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예,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앞으로 그 천사플라워가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은지 어떻게 또 만들어 갈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은희 대표님이 광주의 폭풍 인맥 컷 프로포즈해서 결혼에 임했던 우리 고객들 아이들이 벌써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꽃을 주는 첫 손님이 됐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꽃마들은 놀이터가 돼주고 싶어요. 그래서 꽃을 심어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만들고 싶고요. 꽃을 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와서 꽃을 만지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멋있는 그런 계획들 또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랫동안 손님들을 만났다 했잖아요. 꽃을 사는 동안 포장을 하니까 포장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손님과 교감을 하게 돼요. 아 그러겠네요. 네, 꽃을 포장을 무슨 색으로 할 건지 아니면 꽃 색상을 뭘로 쓸 건지 자꾸 말을 던지면서 포장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분에게 또 맞는 색을 또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오늘 이 꽃이 어디에 가는지를 알아요. 무슨 행사인지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소소한 스토리가 바로 그려져요. 그러겠다. 그러다 보니까 끄적끄적 하던 것이 이 손님은 이런 스토리가 있었지 하는 얘기를 그런 자료를 다 모아놓으셨군요. 끄적끄적. 끄적끄적. 근데 중요한 건 끄적끄적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끄적끄적을 안 해놓으면 그게 자료가 안 돼. 그래서 일기장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 천사들의 소소한 행복한 얘기들을 제가 메시지로 내고 싶어요. 그런데 기대되네요. 네, 그 안에 이제 꽃들 그동안 제가 키워본 꽃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계절에 맞는 그런 꽃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객의 이야기 그리고 전문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하나로 고객의 이야기가 주가 될 거예요. 고객분의 이야기.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꽃과 접했던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꼭 디테일해서 내놓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알아서 그냥 띵동. 요거 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별로 칠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피터펀 TV에서 마지막 미션이 항상 있습니다. 1분 동안 웃기. 그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움을 극복하시면 굉장히 얼굴이 화사하게 변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1분 지금부터 박장대소 할 건데. 네. 이거 내려놓고 할까요? 마이크 내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웃어볼까요? 네. 초상권,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거 초상권 제가 쓸 건데 괜찮겠죠? 네. 네. 하나, 둘, 셋. 아니, 이제 동의했다라는 거지. 아, 판결을 내야 되니까 땅. 초상권을 저에게 이제 뭐 허락을 하셨다는. 하나, 둘, 셋. 아니야,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예,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터팬 TV에서 피터팬 TV만의 미션, 웃고 삽시다의 미션, 신은희 대표님과 천사플라워 신은희 대표님과 지금부터 박자 한 대서 1분 동안 시작! 전라도 광주에 있는 천사플라워 신은희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꽃을 만지고 가꾸고 그리고 선물하고 많은 힐링의 공간, 그리고 가게의 힐링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또 가정의 힐링의 공간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꽃을 아끼면 정말 그 사람, 아이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배어져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울수록 가까운 꽃집에 들리셔가지고요. 맞죠? 가까운 꽃집에 들리셔가지고 꽃 한 송이,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럴 때일수록 풍성한 꽃다발, 그리고 또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안에 들여놓으시면 또 기분 전환도 되고 분위기 전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피터팬 TV는 다음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다른 분과 함께, 새로운 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